혹시 귀농 귀촌 하셔가지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런 새로운 농사 그 방법을 보시고 뭐 따라 하시면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추를 무 사이에다가 간장을 해가지고 사이집기라고 그러죠. 해서 지금 제가 다섯 번째 수확을 하고 있는데 포천 로컬 푸드에 갖다 납품을 하는데 이게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중간에 그 상추 심는 기법은 제가 처음 그 올해 처음 해보는 건데 열무 때는 원래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모판에다가 상추를 모종을 내가지고 모종을 해가지고 옮겨 심어가지고 지금 다섯 번째 채취해서 포천농원 로컬 푸드에 납품하려고 그러는 건데 시골에서 텃밭 좀 가꾸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그 새로운 농법을 이용해가지고 토지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시고 또그 짬짬이 그 상추 사서 드실려면 비싸요. 직접 키워 드시면 아주 싱싱한 상추를 매일 섭취할 수 있고 또 맛도 좋고 하니까 이러한 농법을 새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직도 이게 뽑아낼 게 많아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위에 두이랑은 먼저 모종을 낸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여기 가득하잖아요. 세 이랑 중에서 맨 우측에 있는 거. 배추 옆에 있는 거요. 요거는 제가 한 일주일 있다가 일부러 모종을 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이 농산물을 출하하면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공급이 많으면 수요가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수요가 뭐 그다지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거든요. 소규모로 하는 뭐 대규모 출하하는 것도 아니고 로컬 푸드에 출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납품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엄청나게 자랐잖아요.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 위에는 많이 뽑아내가지고 좀 허루컨데 여기는 아직 이제 한참 뽑아내야 될 그런 상태로다가 무하고 상추가 지금 같이 뭐 자라는데 아직까지는 뭐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무가 좀한 열흘 정도 더 자라면 무 잎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다 제가 뽑아낼 거, 다 뽑아서 포천농원 로컬푸드에 출하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귀농 귀촌 하셔가지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런 새로운 농사 그 방법을 보시고 뭐 따라 하시면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신선한 채소를 먹으면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그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고 그 만수무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새로운 농사 방법을 꾸준히 연구 노력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농사 방법을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무를 심었고요. 그 가운데에다가 상추 싹을 틔워가지고 모종을 냈습니다. 모종 낸지뭐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아유, 지금 뭐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가운데. 요거 뭐 지금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아주 그 맛있는 상추가 되겠습니다. 아주 제일 맛있는 상추. 약한 15cm 정도? 됐을 때, 연할 때, 그 종이 올라오기 전에 그 상추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뭐 상추가 비를 맞아가지고 아주 엄청 지금 활기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옆에 양쪽 가에는 제가 그 김장용 무를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좋게 지금 경쟁을 하면서 품종이 다른 거기 때문에 뭐큰 문제가 없고요. 이 무가 어느 정도 자랄 때 되면은 이 상추를 다 뽑아내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에 무가 생육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이거를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사이짓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땅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제가 올해 처음 이와 같이 양쪽에 그 비닐 멀칭을 하고 양쪽에 무를 심고 그 가운데 무 심기 전에 한 20일 전에 제가 상추 모종을 보가지고 싹을 틔어서 꽃잎이 두 개 났을 때 제가 모종을 냈는데, 아유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고 두 줄은 먼저 모종을 냈고요. 이게 한꺼번에 하면, 이게 한꺼번에 농산물을 한 번에 출하를 많이 하면은 가격도 뭐 제대로 받질 못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농산물을, 같은 농산물을 매일같이 일정량을 내다 놓으면은 그 농가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로컬푸드에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내놓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지금 다 농지에다가 노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노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농산물은 포천농협 로컬푸드에, 제가 능모로 연구소라는 그 제 닉네임 아시죠? 유튜브 그 같은 사진을 걸고 제가 매일 납품을 합니다. 뭐 상당 부분 그 판매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제가 그 배추를 일부러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심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두더지가 많아요. 그래서 두더지를 좀 잡아야겠기 때문에 비닐을 멀칭하면 두더지 잡기가 망합니다. 그래서 두더지를 생포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선이랑은 제가 노지 상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맨 우측에는 쪽파를 한 이랑 쭉 냈고요. 가운데는 그 배추를 제가 모종을 다 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뭔지 아세요? 이거? 좌측에 있는 건 쑥갓이에요, 쑥갓. 쑥갓을 제가 모판에다가 해가지고 모종을 또 한 이랑 해서 요것도 시범 재배하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소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연구하기 때문에 저 좌측에 있는 거는 맨 가에 있는 거 쑥갓입니다. 쑥갓, 쑥갓 한 20cm 간격으로 쭉 한 30m, 35m 정도 되는 거를 제가 그 모종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생육 상태가 더 좋아지면은 또 함께 영상을 같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공개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양쪽으로 다 한번 심어봤습니다. 양쪽으로 다 심어봤는데 뭐 더위에 심다 보니까 일부 죽어서 제가 며칠 전에 보식을 했거든요. 여기 뭐 보식 씨를 직접 파종을 해서 한 건데 몇 개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 있잖아요, 저기. 그리고 여기 또 여기도 제가 쑥갓을 모종을 냈잖아요. 쑥갓을 모종을 양쪽에다 내봤습니다. 생육생태가 어떤가. 저쪽에 보시면은 개걸무라고 심었고, 이 밑에는 잎사귀가 잎만 먹는 갓. 지금 뭐 엄청 잘하고 있어요. 조만간 제가 뽑아가지고 출하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농법을 제가 시범적으로다가 재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올해 처음 시범 재배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비닐 멀칭을 하고 무를 양쪽에다 심고 가운데 적상추를 모종을 내가지고
적상추를 수확을 하고 무도 수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올해 처음 시범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 잘 됐어요. 뭐 보다시피 이런 재배 방식이 제가 땅을 최대한 활용하고 무가 자라는데 뭐 상추가 무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재배를 해서 거의 다 이제 그 뽑아내는데 앞으로도 뭐 며칠 더 뽑아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상추가 잘 자라세요. 보시다시피 상추가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매일 제가 이거를 채취해서 보천농협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가져가는 거는 완판되고 있습니다. 완판. 이게 싱싱하고 바로 뭐 또 먹기 좋게 알맞게 지금 자란 상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이짓기를 통해 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또 밭에 오면은 밭에 뭐 자라는 식물들이 밭에 오면은 농작물이 잘 자라야 신이 나지 괜히 뭐 밭이 허룩하고 야생동물이 와서 다 파헤쳐 버렸다든가 뭐 이러면은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나서 안 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새로운 뭐 농법을 해가지고 하신다든가 또는 전기 목재기 고라니가 많이 들어 고라니나 멧돼지가 많이 들어오면은 전기 목재기를 좀 정부 보조 사업이지만 전기 목재기를 설치해서 농작물이 안전하게 재배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농사를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뭐 여기서 뜻하지 않은 조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잘 자랐잖아요. 아주 싱싱하고 무덜도 뭐 그렇다고 무가 뭐 덜 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무 잘 자라고 있잖아요. 상추하고 뭐 무가 사이좋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은퇴하시고 농사를 처음 지시는 분들은 뭐 제 능모르 연구소 유튜브를 보시면서 농사를 지으셔도 뭐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제가 영상을 편집을 직접 만들어 제작을 하고 제가 편집을 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능모르 연구소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 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시청을 해 주셔가지고 3월 15일 날 유튜브를 개설해서 2020년 작년 9월 18일 6개월 만에 1000명을 돌파해 가지고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오늘이 2021년 9월 17일인데 구독자 수가 1422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능모르 연구소를 시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 방문이라든가 친지 방문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건강관리는 항상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적정한 운동과 적정한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서 체력을 유지하면은 늘 건강한 상태로 자기 몸이 유지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자, 스스로 평상시에 매일 운동도 좀 하시고 운동이 혹시 힘드시면은 텃밭이라도 갖고 가지고 텃밭에 나가서 풀도 뽑고 벌레도 잡고 채소를 심어 가지고 직접 채취해서 싱싱한 채소를 섭취하시고 또 섬유질이 많은 그이 채소들은 몸에 좋거든요. 그리고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줘 가지고 늘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조그만 텃밭을 하나씩 가꾸시면서 재미나게 시간도 잘 가요. 텃밭을 가꾸시면서 재미나게 하루하루 보내시다 보면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마지막 남은 3개월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올해도 벌써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일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날씨도 선선해서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할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좋은 결과물로 보답을 할 것입니다. 능모로 연구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추를 무 사이에다가 간장을 해가지고 사이집기라고 그러죠. 해서 지금 제가 다섯 번째 수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중간에 그 상추 심는 기법은 올해 처음 해보는 건데 열무 때는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모판에다가 상추를 모종을 해가지고 옮겨 심어가지고 지금 다섯 번째 채취를 해서 시골에서 텃밭 좀 가꾸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그 새로운 농법을 이용해가지고 토지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시고 또그 짬짬이 그 상추 사서 드실려면 비싸요. 직접 키워 드시면은 아주 싱싱한 상추를 매일 섭취할 수 있고 또 맛도 좋고 하니까 이러한 농법을 새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뽑아낼 게 많아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위에 두 이랑은 먼저 모종을 낸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보시면 여기 가득하잖아요. 세 이랑 중에서 맨 우측에 있는 거, 배추 옆에 있는 거요. 요거는 제가 한 일주일 있다가 일부러 모종을 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이 농산물을 출하하면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공급이 많으면 수요가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수요가 뭐 그다지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거든요. 소규모로 하는 뭐 대규모 출하하는 것도 아니고 로컬 푸드에 출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납품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엄청나게 자랐잖아요.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 위에는 많이 뽑아내가지고 좀 허루컨데, 여기는 아직 이제 한참 뽑아내야 될 그런 상태로다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뭐.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근사하죠. 이게 뭐 지금 무하고 상추가 지금 같이 뭐 자라는데 아직까지는 뭐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무가 좀한 열흘 정도 더 자라면 무 잎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다 제가 뽑아낼 거예요. 다 뽑아서 포천농園 로컬푸드에 출하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귀농 귀촌 하셔가지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런 새로운 농사 그 방법을
보시고 뭐 따라 하시면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신선한 채소를 먹으면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그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고 만수무강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양한 농사 방법이 있지만 새로운 농사 방법을 꾸준히 연구 노력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살리 능모르 연구소를 시청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측 화면 바로 밑에 보면 빨간 구독 신청이 있는데 구독 신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